오, 좋네, 이렇게. 오호. 이거 완전 딱인데요? 진짜 맛있다. 진짜.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봉입니다. 지금 명절 끝나고 캠핑을 가는 거라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이따 도착해서 만나요. 저는 안전하게 가볼게요. 안녕. 구독, 좋아요. 여기. 요 사이트. 뒤에다가 집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짐들을 빼야 텐트를 내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쏙 안 들어가거든요. 양쪽 다 그래요. 지금 기운이 없어요, 갑자기. 오늘은 두 겹으로 깔고 잘 거고요.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 맥주도 안 먹고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힘이 빠질까요, 오늘? 여기에 조그만 상 쳐가지고 놀려고 합니다. 장작이 이게 딱 봐도 너무 안 말랐어요. 어떡해? 아, 약간 좀 골치 아픈데요? 일단 얘를 접착을 해놓고, 또
장작이 다 자라요. 이렇게 좀 붙을 수 있는 거. 오늘 그래도 이거 하나면 완전히 다 태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지난번 남았던 장작 하나 더 해가지고 저의 이 세트들을 다 꺼내놓겠습니다. 꽤 안 남았어요. 저 고체 연료 없으면 안 돼서 고체 연료 좀 사놔야겠네요. 불이 이제 붙었어요. 몸을 좀 녹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와인을 가져왔긴 한데 이따가 저녁 먹으면서 먹을 거라 지금은 요거 하나 마실게요. 전에 이거 마트에서 6개 사놔가지고 차에 뒀었어요. 짠! 이게 음료수 같아서 맛있어요. 페니터는 이따 밤에 틀려고요. 그리고 페니터 틀 때 그 파워뱅크로 한번 돌려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슈퍼키드 디온이라고 그 보던 넷플릭스가 있어가지고 그거 보면서 좀 쉬었다가 밥 먹을게요. 아. 너무 맛있다 이거. 이따가 마실 와인. 내가 치즈랑 가져와 봤거든요. 이거 먹어보려고. 과자. 이거 브라운 치즈. 불을 엄청 세게 올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불빵 나가지고 지금 계속 조금씩 조금씩 하려고 합니다. 밖에 연기 잘 나가고 있나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릇이 될 만한 거를 안 가져와가지고 When I'm away, no matter how far, no matter the way, no matter the pain or ache, I promise all of those lonesome nights will pass. You'll be back in my arms, no matter the way. 좀 약간 이상한데? 응? 캬. 그래도 잘 따지네요. 약간 좀 어설프게 했더니 이렇게 생긴 나인따개. 별로예요. 그냥 마트에서 사은품으로 준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밥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따가 얹어 놓으면 되겠지? 맛있다. 끝! 오늘 저녁은 된장찌개에 밥, 삼겹살에 와인이거든요. 안 어울리나? 빨리 근데 찌개를 빨리 먹고 싶어요. 먹을 거야 그냥. 그러다 보니까 따뜻한 국물이 땡깁니다. 여기다가 얹어가지고 이제 기운이 좀 났으니까 해봅시다. 오늘은 와인잔 요거에다가 먹을 거고요.
팽이버섯은 제가 좋아해가지고 좀 많이 넣으려고 하거든요. 이거 하나 다 넣어버리려고. 재료 손질은 끝! 아, 세 알밖에 없는데. 근데 이것보다 밥을 먼저 해야 되는데? 쌍둥이 애들이네요. 여기 지금 밥 있고, 여기 지금 된장찌개. 이 버섯도 넣어줄 생각입니다. 고기도 여기다가 구워 먹어야 되는데 판이 부족합니다. 이거를 여기다가 얹어 놓겠습니다. 오늘 저녁 3종 세트네요. 밥 기다리는데 여기 볼만 엄청 뜨거워요. 그래서 창문을 이렇게 열었어요. 너무 뜨거워. 이따 반찬으로 그냥 집어 먹을 거라서 소금만 해줬습니다. 배가 이렇게 나왔네요. 고기 냄새 나가지고 창문 좀 더 많이 열었어요. 앞에 출입구도 열고. 밥이 익었나 볼까요? 익었을 것 같은데? 와우! 엄청 잘 됐어요. 밥을 여기에다가 덜어서 밥은 닫아서. 여러분 고기도 다 익고 했거든요. 저는 이제 밥을 먹어볼게요. 약간 드라이한 그런 느낌이네요. 스윗하진 않네요. 너무 맛있어. 맛있다.
무조건 가득. 이게 장작이 너무 자라가지고 손이 되게 많이 가는데 그래도 화력이 막 세게 올라와서 불빵 나는 것보단 나으니까 자주 한 개씩 넣어주고 있어요. 와인이랑 된장찌개랑 잘 어울려. 그냥 술이랑 된장찌개는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짠. 눈통이 너무 빨개졌네. 찹쌀 하고 와인 내 세상 아무도 없어요. 팽이버섯 너무 맛있다. 아이고. 저는 이제 설거지 하러 갔다 오려고요. 옥돌이만 차 쓰고 갔다 오려고 합니다. 이거 녹지펜도 가져가야 돼요. 이거 팬히터를 파워뱅크로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일단 이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아직은 아무런 신호가 없네요. 아, 465와트. 지금은 넣고 다닐 수 있겠다. 여러분 지금 너무 안 추워요. 그래서 팬히터도 꺼버렸어요. 그리고 이거 파워뱅크는 가지고 와서 가습기 하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저는 씻고 왔고요. 이게 얼굴이 너무 어둡네요. 으차라, 으차. 이 매트를 너무 도톰하게 해놨더니 여기 안에서 앉는 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아까 난로에다가 물을 끓여놨거든요. 오! 제주 유채 꿀티입니다. 이 가방 너무 귀엽죠? 저의 새로운 커피 가방입니다. 이거 무슨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사가지고 어디서 샀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책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요거 책을 읽다가 오 좋네 이렇게. 오호 이거 완전 딱인데요? 안 추우니까 또 겁내 서운하네. 찬물을 좀 섞어야겠다. 아 뭐야 핸드폰이 어디서 오는데. 아니 여러분 진짜 이렇게 안 춥다고요? 진짜 서운해요. 겨울이 다 지나버렸나봐요.
나 겨울 캠핑 몇 번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파워뱅크는 정말 매일 들고 다녀요. 캠핑할 때마다. 여기 차 실내에서 쓰기가 너무 괜찮죠. 없을 때는 오토캠핑장 전기 끌어다 쓰니까 멀티탭 해가지고 했는데, 이 파워뱅크 있고 나서부터는 선이 있고 없고의 자유로움에 되게 만족하게 돼요. 사용하면서 점점 더 만족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연결해 놨거든요. 가습기는 이따 밤에 틀 거고, 지금은 티 이렇게 해놨어요. 완전 재밌어. 완전 힐링. 여기가 녹아요, 좀. 약간 얼었어요, 진짜. 지금 영하 8도예요. 근데 저는 그 정도로 못 느꼈거든요. 소름이다. 떡을 물에 담가 왔었던 떡이라 금방 익었어요. 커피를 마신다. 이번에 집에 가지고 올라가요. 이번에 처음으로 터봤어요. 오랜만에 그 핫팩을 딱 봤더니 그게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올 겨울에 다 써야겠어요, 빨리. 네, 제 이거 화목난로 위너일 거. 얘는 가방이 없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샀던 박스에 계속 넣어가지고 다니는데, 연통이랑 같이 넣을 가방을 하나 사야 될까? 좀 고민이 되네요. 그 집에 놀고 있는 그 택배박스에다가 연통은 넣어가지고 오는데, 그게 그렇게 꼴뱅이 싫을 수가 없어요. 이 가방 컬러가 너무 귀여워요. 근데 정보가 없는 점은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계속 이렇게 얘기해놓고. 모르겠어요, 어디서 샀는지. 인스타그램 보고 그냥
바로 뭐 회원이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바로 결제해서 사버리고 받은 거라 뭐 모르겠어. 어디서 샀는지를 기억이 안 나. 물이 많으니까 필터는 한번 내려서 내려줍시다. 적신물은 버려줍니다. 뭐든 있으면 더 편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요 주댕이. 물을 좀 더 끓여서 가지고 갈까요? 여기 아까 계곡에다 뒀더니 얼어버렸네. 아까 그 계곡에서 커피 마실 때 엄청 빨리 핫에서 아이스로 가요. 속도가 핫! 응? 돌았으면 아이스네! 예. 와, 근데 그래도 그 계곡에서 그렇게 커피를 마시니까 왜 그 가방 하나만 메고 캠핑 그렇게 가서 이게 춥지만 자연과 더 가까이에서 하는지 충분히 알겠더라고요. 저는 아직 그렇게까지 용기는 없는데 하고 싶어졌어요. 그렇게 캠핑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진심? 여기 허몽달로 지금 이제 젤을 빼야 되는데 그게 좀 귀찮아요. 핫팩이 있으니까 좋긴 좋다. 1차 짐은 다 실어놨고요. 여기 부엌 살림 쪽만 이제 치우면 끝이에요. 옆에 막 바람 불고 난리. 야, 이렇게 보면 생겨. 공간이 좀 비었으니까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차에다가 넣는데 이게 좀 길쭉하잖아요. 지금은 텐트가 길쭉해가지고 이렇게 넣으면서 그 텐트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요. 이제 아 근데 저 이번에 저 계곡 진짜 한번 갔다 와서 차박 말고 오랜만에 작은 텐트 치고 어디 이런 좋은데 난방 없이 한번 가볼까 싶기도 한데 아직은 너무 춥겠죠? 무섭잖아. 아, 추운 거에 강하다고 해도 그런 게 다 없다고 생각하면 너무 무서워. 아직 그 정도 간땡이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정리를 다 했는데 텐트 접으면 끝나거든요. 근데 텐트를 접어야 다른 좀 자잘한 짐들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다가 다 빼놨고 저는 약간 그 말릴 동안 계곡에 한 번 더 내려갔다 오려고요. 너무 좋았어. 해가 비치니까 더 좋아요. 이번엔 저쪽으로 가봐야지. 진짜 맛있다.
방청차. 아, 진짜 차다. 오늘 여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번 캠핑은 성공. 힐링 힐링. 너무 좋아요. 아! 근데 눈이 너무 부신다. 대대만족입니다. 이제 집에 갈게요. 안녕. 아, 추워. 진짜 집으로 갑니다.